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3개 요소를 얘기한다 하면 뭐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또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죽음 너머에 영혼에 이대어지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능력이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온성가대가 참 서로 사랑하자하는 귀한 찬양을 어떻게 찬양이 사랑에 대한 찬양인데 얼마나 강하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리스폰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의 피조물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가 있고,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는 굉장히 제한된 하나님만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신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자연 계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도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말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아가며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생활 기준. 거룩한 삶의 기준. 구별된 삶의 지침.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두가 죄인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구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죄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진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르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뭐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셨어요? 네,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셨어요? 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거지?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생각해 보면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앞을 내다보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또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확고히 붙잡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죽음 너머에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천열막에 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참 안식을 얻으며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여성 미 국무장관이었던 컨덜리사 라이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열 살때 아버지랑 함께 가족들이 이제 백악관을 구경을 갔는데, 백악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이 흑인 소녀가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백악관을 밖에서만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피부 색깔 때문이죠 아빠, 두고보세요 난 반드시 저 안으로 들어가야말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소녀는 두 배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19살 때 덴버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하였고 26살 때 박사학위를 따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38살 때 부총장이 되고 결국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돼 떳떳하게 백악관으로 입성을 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 컨돌리사 라이스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는 비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록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또한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앞에 가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쾌하여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담대하게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참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선언을 이어서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니 그러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 주시며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 그 중에 제일은 혹시 사랑보다도 믿음 아닐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소망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때에 그 소망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당든하게 세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나 같은 죄인도 다시 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 소망이 사라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져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성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이 약해질 때에 그 사랑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붙잡아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는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로스. 이것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에로스는 감정, 보다 감정에 치우치신 로맨틱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 보여지는 사랑, 모성애 같은 것, 부모의 자녀의 사랑. 이런 것이 스토르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데 필로스가 있죠. 필러스는 친구의 우정, 변함없는 우정,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가페가 있는데, 아가페는 하나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네 가지 사랑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간단한 스테이트먼트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러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나 소망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해진 믿음, 소망이 흔들릴 때 사랑이 그것을 붙들어주고 온전케 세워줍니다 더더욱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해 준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즉,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절대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비밀을 알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하고, 섬겨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헌신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사랑의 특성을 4절부터 쭉 얘기해 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짓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사랑.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자선사업가 할머니가 평생에 잘 벌고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구제사업을 많이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면서 추운 겨울에 그 눈바라치는 거리를 걷고, 뛰고, 굶주린 상태에서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하다가 그만 지쳐서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 경찰관이 이 고아 소년을 붙들고, 네가 너무 지쳐 있구나.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몸도 좀 따뜻하게 녹여야 되겠다 하고서 이 할머니 집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할머니 집에 가면 그 할머니가 너를 방가에 맞아주고, 잠,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널쉴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할머니는 그로이 지역에 잘 알려진 분이야. 그런데,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누구시오? 하고 묻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렇게 대답하라 그런 거예요. 음? John 3, 16. 그 소녀는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겨우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시오? 가르쳐 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니까 문이 열렸어요. 소년이 생각하기를, 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진 몰라도 닫힌 문을 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음식을 차려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그러고서는 쉬게 해 주면서 성경책을 펼치고 너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할머니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게 사람들의 닫힌 문을 열어 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 주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이 씻어 주고 피곤한 사람에게 참 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래, 맞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한단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단다. 할머니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한 이 소녀는 그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순서로 적으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나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줍니까? 예수의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소망이 더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성가 대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왜 믿음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소망도 우리의 것이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으로 와 닿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소망 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자. 우리는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죽이고 더욱더 겸손하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기대해주면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교회요 공동체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